체크가 되셨어요. 네. 결론은 복부 지방을 많이 줄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죠? 네. 탤런트 최승경, 실제 나이 43세, 생체 나이 51세, 신체 나이 47세, 체지방량 조절이 시급하다. 최승경 규정 속도 위반. 저희가 생체 나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요소가 있으신데,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호르몬 나이입니다. 호르몬 나이란 생체 나이의 일부분으로 내분비 기능을 평가한 나이를 뜻한다. 호르몬 나이가 51세로 현재 나이인 43세에 비해서 8살 더 많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DHA와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좀 낮게 이제 나오셨는데, 이 낮게 나온 원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민거리라든지 아니면 밤잠 설치시고 제대로 이제 푹 쉬셔야 되실 때 푹 또 쉬었다가 또 일하실 때는 또 제가 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에 촬영을 나가야 된다. 네네. 6시에 일어나야 된다. 네. 하면 새벽 4시부터 10분 간격으로 깨요. 제가 이 잠을 못 잔 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저는 아주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황장애로 고통받아왔다.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실은 이제 아까 DHA라는 항노화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이 이제 부신이라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이게 기능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남들에 비해서, 남들의 그 하강 곡선이 이렇게라면 최승경님은 조금 더 많이 스티프하게 하강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그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잠을 못 자요. 이게 좀 있어요. 그 식사로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많은 좋은 아미노산들이 많기 때문에 우엉이나 마 종류에도 특히 또 DHA나 이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 탤런트 최승경, 실제 나이 43세, 생체 나이 51세. 과도한 체지방량으로 신체 나이 47세.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 나이 51세. 식습관 개선과 충분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최승경 생체 나이 확인 완료. 아이고, 어깨가 축 처지셨네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혹독한 소식 듣고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지금과 똑같이.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올해 체크했으니까 내년에 체크하고 이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먹고 움직이는 사소한 습관이 건강한 당신을 만든다. How old are you? 과연 당신의 나이는?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아니, 여긴 또 어디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이지, 오늘도 말이지, 아주 좋은 당신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이제 순천 그러면 갈대밭, 순정, 순천. 이런 거 저는 모르는 말이야. 뭔데? 기절해, 기절, 기절. 뭔데? 아우, 깜짝이야. 뭔데? 바닷가야, 바닷가. 그럼 가야지. 와우. 이야, 이야, 공원 진짜 이쁘다.
순천에 이런 데도 있었네. 야, 진짜 예쁘다, 여기. 저길 앞을 더 나가면 노을이 확